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말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뭐냐 이거죠. 눈먼이들이 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이다. 눈먼이를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이들을 제대로 걷게 하고 그 당시 천형이라고 받았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직접 우리가 사제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죠. 눈먼이들을 보고 여기서 실제로 장님을 눈뜨게 한다기보다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신앙의 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 또 내 안에가 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눈이 뜨여진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눈, 사랑의 눈, 희망의 눈, 이 세 가지 눈. 근데 나는 이 눈, 눈이 띄어지는 게 여기 보면은 첫째로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다고 봐요. 우리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내가 형성된 나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늘 새로운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어제의 낡은 눈으로 보는가 금방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은 뭔가 짜증나 있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보면은 과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오늘 새로운 눈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이미 낡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안다는 사람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오늘 당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우리가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어린이 같은 사람들 안에 주님은 당신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내가 발견을 전에 발견하지 못한 하느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주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아, 그동안 주님께서 내 자녀들 안에 또 내 배우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이 지나갈 때 예수님, 이 사람이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구걸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었죠. 그때 그 질문 내용이 누가 죄를 졌냐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한 결실이 판단하는 거죠. 부모가 지었던지 본인이 지었던지 뭐가 그런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죄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어떤 일이 드러날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의 변화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과거에 안 색안경으로 애들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색깔이 보여요. 나쁜 거, 단점, 탓,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차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 또 배우자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나지요. 내 안에 당신의 어떤 일이 시작하실까 하면서 뭔가 하느님의 눈이 열려서 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 다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살 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과 함께 숨 쉬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눈이 나날이 띄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불균형을 말하는 거죠. 불균형. 우리가 불균형 삶을 많이 살아요. 편협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 내 두 자녀가 있다면 한 자녀는 마음이 안 가. 한 자녀는 무조건 좋아. 불균형.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동생은 무척 사랑하는데 나는 그냥 늘 하는 것마다 고치라고 짜증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 저는 불균형 이런 삶 또 이런 관계를 정말 평등 관계로 바꾸고 가야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상하 위계 문제가 주제 같아요. 위계. 우리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헤쳐 모여서 우리가 다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런 의식. 그 불멸의 이순신 보면은 그 이순신 그 희화의 전쟁이 나서 많이 이제 저기 장교들이 죽으니까 양반이 아닌 평민이나 종에서 장교를 영입하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책임자들과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그 현지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탄핵 받을 그런, 탄핵 소추될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게 옳다는 거를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관찰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참,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뭔가 시도하다가 아 여기까지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함이구나. 그러니까 왕이 해군을 없애려고 그러는, 해군을, 해군이 너무 적어가지고 배 12척 가지고 무슨 해군이냐, 그냥 해쳐 모여서 그 권율 장군 그 밑에 들어가서 합쳐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왕과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죠. 거기서 여하튼 그 파직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해서 해군을 살아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형이 오늘날의 천형은 에이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고치기 너무너무 힘든 어떤 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네? 그것이 치료가 되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실제로는 귀를 먹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귀 먹은 경우가 많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잖아요. 듣지를 않으면 보이지가 않죠. 눈은 실명을 하더라도 귀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뭐 보지 못하고 의사 표현은 못하는데 귀만은 살아서 듣는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 송사 갔을 때 그거 못해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듣, 우리가 그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성, 성. 거룩할 성, 성자가 어디냐? 아 여기 있다. 네, 이게 거룩할 성자거든요. 보면은 맨 첫 번째가 귀예요, 귀. 그죠? 귀.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입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잘 듣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잘 듣고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왕처럼. 그러니까 뭐 왕처럼 할 때 성,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 거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듣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듣는 거 보면은 듣는 척 해요. 근데 듣진 않아요. 이게 문제. 부부가 대화할 때 보세요. 듣는 척 하고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말해, 내가 들을게 그러면서 듣질 않아요. 이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듣는 걸 연습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가가지고 이제 학위를 내가 받고 나서 1년 동안 듣는 연습했어요. 상담, 상담 공부. 거기서는 이제 둘이서 만나서 계속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지도자들이, 슈퍼바이저가 체크하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 또 들을 때 뭘 들었느냐, 무슨 표현이었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다 끝나고 내가 뭘 배웠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듣는 걸 배운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반복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라. 그렇죠? 내가 안 들으면 반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 주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당황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군요. 반복해 주는 거죠. 아, 그때 당황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듣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접근할 때 들으려고 접근해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어나게 해주는 것. 당신이 뭐 고쳐줬던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안에 이미 치료의 그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에두까르라고 그래요. 에두까르, 에듀케이션에서 나오는데 에두까르라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뭘 넣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진 게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거거든요. 에두까르.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